네, 반갑습니다. 광역포스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포스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핑크 다이아몬드는 상당히 중상급 중에 상급에 해당되는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연한 로즈 핑크고 이쪽의 모습을 보면 은갈치색의 전형적인 모습들 그냥 보아도 다이아몬드 일반 성형이 아닌 것이 느껴질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것이 바로 석영이 아닌 공룡에서 기원한 다이아몬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약간 여기 눈 같은 게 해가지고 보이죠? 공룡 모습 얼굴 형태를 갖고 있고 투명도가 질이 좋습니다. 자, 투명도 확인해 볼게요. 네, 투명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투명도가 좋습니다. 안쪽에 금이 일부 갖고 그렇지만은 아주 이거는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 아, 이쪽에 약간 금이 갔으니까 캐럿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76캐럿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20캐럿짜리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자, 질이 좋은 20캐럿짜리 정도는 이쪽 앞쪽으로 해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로 그냥 통으로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통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경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낮추고. 네, 다이아몬드 경도가 올라오죠? 당연히. 네,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이 다 다이아몬드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은 연한 로즈 핑크가 나올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